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적립 내역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건설 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 안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공제를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근로자가 이수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때 아마 이 내용들이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보편적으로 보통 이 적립금액이라는 거는 하루 일을 했을 때 4천 원이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 이후에 이 법이 개정돼서 4,800원까지 올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이 적립 내역을 살펴보면 저도 4,000원짜리가 적립되어 있는 곳이 있고, 4,800원이 적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4,800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현장 상황에 따라가지고, 4,000원짜리가 있고, 4,800원짜리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적립된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일단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C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자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따라서 들어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이제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모른다, 이 공제 내역을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 건설 근로자 공제회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건설 근로자 공제회. 이것을 눌러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 열기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지 않으신 분은 제거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설치를 하시고 앱을 열어보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제 본인의 상황, 본인이 이 퇴직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적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 정보 관리라든지, 나의 정보 조회라든지, 이런 거를 눌러보시면 돼요. 일단, 나의 정보 조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성명과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간편 인증 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고, 휴대폰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별다른 게 본인 휴대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 중에도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본인 명의가 돼야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은 이 온라인으로서는 힘들고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모바일 인증서라든지,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편 인증 번호 인증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6자리 숫자로 이렇게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모바일 인증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 정보 조회가 나와 있습니다. 적립일수가 나와 있고, 적립 원금과 이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12일.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에
자격 요건이 따로 있는데 적립일수가 252일이 넘어야 되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12일이고 금액도 129만원으로 요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저희 적립 원금 이자는 별도고요. 원금의 50%를 적용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립 내역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적립된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4,000원짜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뒷자리가 이제 100단위로 넘어가는 것들은 4,800원이 적립이 된 것입니다. 1,000원이 적립되는 곳이 있고 4,800원이 적립되는 곳이 있다. 그렇게 뭐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루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4,000원 또는 4,800원 그 현장에 따라 가지고 4,000원 적립되는 곳이 있고 4,800원 적립되는 곳이 있다. 일단 뭐 이런 거는 별개로 해가지고 일단 금액 총액의 이제 129만 4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50%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초기 화면으로 가서 메뉴에 그 조회에 대부 가능 금액을 눌러보겠습니다. 6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금 신청을 눌러보겠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 가능 금액은 64만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대상. 과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녀 결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입원 수술,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파산 선고,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요 정도로 있었는데 아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긴급 생계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 휴대폰이라든지 PC라든지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아 이게 좀 어렵다 뭐 휴대폰도 자기 본인 명의가 아니고 뭐 인증할 방법이 따로 없다라고 하면은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가장 가까운 인근에 그 건설 근로자 공제를 찾아가셔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단 뭐 신청하는 거는 상당히 뭐 간단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분증하고 뭐 자기가 입금 받을 수 있는 통장 그 번호만 알면 그래서 이제 직접 입력하면 그 내역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정도만 아시고 가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기 전에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되겠죠. 일단 긴급 생계 지원 눌러보겠습니다. 대부금 신청하기. 이 대부금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대출입니다. 대출. 자기가 받아서 갚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차피 자기 적립되어 있는 돈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뭐 갚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까버리면 되니까 일단 그 대부 기간은 2년이고 그 기간에 따른 그 이자는 적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의함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단 이런 내용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소는 제가 지금 있는 곳 주소를 넣고 예,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신청 금액은 이제 최대 금액이 64만원인데 64만원을 넣고 상환 방법은 뭐 이게 분할일지 뭐 일시 될지 혹시 모르니까 그냥 분할로 해놓겠습니다. 상환 기간은 24개월이고 무이자다. 계좌 인증 완료됐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신청서 제출. 접수가 처리되었습니다.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합니다. 뭐 기타 다른 사항들이 있을 경우는 연락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보면 되겠죠. 64만원. 지금처럼 좀 공수가 잘 나오지 않고 조금 어려운 시기에 뭐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내 돈을 대출을 받는 거지만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조금 상황이 어렵고 하시다면 이러한 조건이 맞다라고 하면 이런 거라도 찾으셔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시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상환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